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이방 전도자로 변신해서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사역자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로 해 참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설사 세상 지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 지혜를 거부하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냐고 온전한 지혜이신 십자가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에만 좀 무식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터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 작가인 솔제니친한테 소련 감옥에 강제 수용소에 갇혀 노동 중노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일을 그가 써놓은 자서전에 읽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중노동에 지쳐가지고 정말 삶의 의욕을 잃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사람 떨리는 게 앞에 나타나더니 막대기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러고선 갔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 사람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게 십자가를 붙였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유추해다가 결국은 생각해내 결론을 내기를 십자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다. 지신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게 죽어도 하지만 언젠가는 내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는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기가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교회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고난당하신, 그리고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정찬 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인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저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